오늘도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면사, 코튼의 코마사와 카드사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시일 원사 중에서 면사를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코마사와 카드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마사, 카드사가 무엇인지, 코마사와 카드사의 차이가 무엇이며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알아보는데, 이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면사의 제조 공정, 방적 공정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마사와 카드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마사를 보통 CM사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영어로 Comed Yarn이라고 하죠. 카드사는 보통 CD사, 영어로 Carded Yarn이라고 합니다.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솜과 같은 형태로 된 섬유 원료를 빗질을 해서 평형으로 맞추는 커팅에 의해 슬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는데, 이 슬라이브란 방적 공정에서 꼬아서 실을 만들기 위해 다듬어 놓은 넓은 띠 모양의 섬유 집합체를 슬라이브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브에서 짧은 섬유를 빼고 섬유를 더욱 평형으로 빗질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코우밍이라고 하는데, 이 빗질 과정, 즉 코우밍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실을 코마사라고 하고, 이 빗질 과정, 코우밍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을 카드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면사는 원면을 원료로 하여 만든 실입니다. 천연 섬유인 원면은 원래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이 섞여 있으며, 그 중에는 서로 뭉쳐진 섬유, 그리고 기타 불순물 등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은 섬유나 뭉쳐진 섬유는 실로 만들면 실이 약하고 실의 굵기도 고르지 않고 잔털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 방적 공정 중 카딩이라는 공정과 코우밍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두 공정 중 카딩 공정만 거친 면사를 카드사라고 하고, 카딩 공정과 코우밍 공정을 모두 거친 면사를 코마사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을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면사의 제조 공정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사의 제조 공정은 이러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혼타면, 소면, 정소면, 연조, 조방, 정방, 권사의 순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공정을 거쳐 면실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복잡한 공정 명칭까지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코마사와 카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정의 흐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공정들이 어떤 작업 과정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혼타면입니다. 영어로 blowing and mixing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표현이 좀더 이해하기 쉬운 느낌이 듭니다. 이 혼타면 공정은 솜 상태로 엉켜 있는 여러 종류의 원면을 풀어헤쳐 혼합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다음은 소면 공정입니다. 소면 공정을 영어로 carding이라고 합니다. 소면 공정이란 혼타면에서 풀어헤친 섬유를 한 올씩 분리하여 짧은 것은 제거한 후긴 것을 이어서 굵은 밧줄 모양의 슬라이브를 만드는 공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짧은 것을 제거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실로 만들면 실이 약하고 실의 굵기도 고르지 않고 잔털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면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정소면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 준비 과정은 특별히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될 단계입니다만, 다음 공정, 즉 정소면의 준비 단계로서 소면 공정에서 만들어진 슬라이브를 여러 가닥 합쳐서 평평한 랩 상태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제 정소면 단계입니다. 이 정소면 단계가 바로 코우밍 공정입니다. 평평한 상태로 된 랩에 빗질을 가함으로써 짧은 섬유를 제거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공정입니다. 다음은 연조 공정입니다. 여러 가닥의 정소면 슬라이브를 합쳐서 잡아당겨 늘리고 펴줌으로써 굵기를 균일하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다음은 조방입니다. 연조 슬라이브를 녹근 굵기 정도로 가늘게 만드는 일종의 정방의 준비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방 공정인데, 이 정방 공정이 실제 실로 완성되는 공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방에서 만들어진 굵은 녹근 정도의 실을 잡아 늘려 필요한 굵기와
강력을 갖춘 실로 만드는 공쟁이 정방공쟁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사입니다. 이 권사는 정방에서 만들어진 실을 필요한 양과 형태로 감아주면서 굵기와 이연매 같은 결점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이상 면사의 방적 공정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공정을 거쳐서 면사가 생산이 됩니다. 자, 이제 코마사와 카드사에 대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국 설명드린 면 공정 중에서 정소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카드사이고 정소면 과정을 거친 것이 코마사입니다. 정소면 공정을 영어로 코밍이라고 하니 코밍 공정을 거친 것을 코마사, 콤드얀이라고 하고 코밍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카드사, 카디디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코마사와 카드사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코마사는 원사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코밍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걸러낸 보다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면사를 말하고 카드사는 이러한 코밍 과정 없이 그대로 뽑았기 때문에 코마사보다는 거친 느낌의 하그 퀄리티의 면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코마사의 장점은 카드사에 비해 섬유 길이가 길고 잘 끊어지지 않아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카드사는 코마사에 비해 두껍지만 직물이 좀 엉금엉금해 보이고 세탁을 잘못하면 코마사에 비해 가로세로 모두 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코마사에 비해 덜 균일하고 불순물의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코마사에 비해 거칠고 원단의 균일성이 떨어집니다. 30수 이하의 두꺼운 면으로 된 제품은 대부분 카드사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사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단가가 싸다는 점입니다.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 주로 다크칼라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면사의 방적 공정 소개와 코마사와 카드사가 무엇이며 코마사와 카드사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코마사는 면사의 방적 공정 중의 코밍이라는 빗질 작업 과정을 거친 것이 코마사이고 거치지 않은 실이 카드사입니다. 그래서 코마사는 카드사에 비해 실이 고급이고 잘 끊어지지 않고 내구성이 좋은 반면에 카드사는 코마사에 비해 거칠고 원단의 균일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